경복궁 서쪽에 있다 하여 서촌이라 불린 이곳은 우리가 모르는 시간을 간직한 많은 골목이 있습니다. 그중 현대 건물 사이 숨죽인 골목 끝에서 한옥 한 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된 홍건익 가옥. 이곳엔 어떤 시간이 담겨 있는 걸까요? 1936년 홍건익이란 상인이 740제곱미터 규모의 대지에 한옥을 세웠습니다. 당시는 근대화의 바람이 불며 한옥도 근대식으로 변하던 때였는데요. 홍건익은 전통 한옥과 근대 한옥을 함께 갖춘 그만의 집을 탄생시켰습니다. 대문 옆에 대문채부터 가장 안쪽 별채까지 총 5채의 건물이 독립적으로 지어졌는데요. 특히 중문이나 현문, 일각문과 같은 별도의 문을 두어 각 건물을 구분했죠. 재미있는 공간은 또 있습니다. 한지 대신 안과 밖을 볼 수 있는 유리문과 돌계단 위에 얹은 철제 난간 등 근대 한옥의 장점도 조화롭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옛 선조들이 그랬듯 자연지형을 고스란히 살려 그 위에 얹었는데요. 후원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지대를 따라 공간 분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한 겁니다. 건물 곳곳에 남아있는 화려한 장식이 눈에 띄는데요.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면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태극기에 있는 공공감리 뭐 이런 무늬들이 베풀어져 있는데 마루 밑에 통풍을 위해서 이제 환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 무늬를 좀 자세히 보면 태극무늬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오약권 무늬도 있어요. 이 당시면 이제 일제 때잖아요. 그런데 그 이씨왕조의 무늬가 대표인 오약 무늬를 이렇게 장식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집을 우리가 지었을 때 일제가 아니라 조선의 연장이다 뭐 이런 뉘앙스를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소극적이지만 어떤 반감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가옥은 미흡한 관리로 심하게 퇴락하고 있었고 서울시에서 공공가옥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매입 후에 복원했는데요. 서울에 남아있는 한옥 중 우물과 빙고, 일각문까지 갖춘 유일한 집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오래전 전통 한옥을 지키며 가족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았던 홍건익 가옥. 지금은 이곳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의 사랑방으로 따스히 빛나고 있습니다.